예, 우리 세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예,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너무 넘쳤어요. 여러분 아멘이란 말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아멘 하면 좀 어색하고 막 같이 아멘 해버리면 막 무슨 부흥이 온 것 같고 막 이상한 종교 집단 온 것 같고 막 느낌이 이상하실 거예요. 근데 아멘은 굉장히 축복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말 할 때는 아멘 안 해요. 이렇게 좋은 멘트들, 좋은 설교 말씀 나올 때 아멘 한다는 건 그 내 거로 꿀떡 생겨서 소화시키는 시간이에요. 어, 그 축복 나도 누리고 싶어요. 그 내 거예요. 내 거로 접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아 저거 좋다, 공감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저도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3일 둘째 주라서 저희가 2주차 강의를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확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자, 이런 표현도 조금 여러분들은 나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전에는 하나님 몰랐어요. 전에는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마귀 자식으로 종속돼서 살아왔어요. 마귀가 씌워버린 사주팔자 운명의 덫에 꼼짝없이 걸려서 이렇게 올무에 갇힌 새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이제 여러분들을 찜을 해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자, 하나님 자녀의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되면은 무슨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확신, 확신에 관한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 믿는 분들 중에 확신을 가지고 큰 확신 가운데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어요? 예,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지만 확신 없는 크리스천들도 사실 저는 많이 봤어요.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응답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만큼은 이왕이면 예수 믿는데 좀 확신도 갖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이런 축복이 있어. 나는 이런 응답도 받는 사람이야. 아무래도 확신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줄여서 요라고 적습니다. 1장 12절 말씀. 자, 나눠드린 교환에 이 성경 구절이 밑에 나와 있어요. 자,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같이 소리내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영접이란 단어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영접하다 이런 말은 우리가 모셔드린다, 보통 귀빈을 영접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면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예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냐 안 했냐가 사실은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너 축복 받았니 안 받았니, 응답 받았니 안 받았니,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교회 30년 다닌 사람과 오늘 처음 왔지만 오늘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30년 다녔지만 영접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영접 안 한 분들도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제가 전에 저 어떤 세브란스 병원 강남 쪽 가서 병원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아버님 누워 계시길래 가서 제가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도 영접시키고 이렇게 다 해줬어.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목사요. 근데 나 영접이란 말 처음 들어. 나 깜짝 놀랐다요. 너무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 근데 그분은 그래도 양심적이에요. 내가 목사요. 근데 목사님한테 감히 저는 그때 목사가 되기도 전인데 초짜가 와가지고 나는 뭣도 모르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영접이란 말을 처음 들었대요. 그 어느 장로님도 저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영접이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참 그분은 그래도 솔직하신 거예요. 다들 아는 척 하시거든 보통.
몰라도 아는 척 하시는데 이분은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교회를 30년, 40년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열심히 다녔어. 가서 막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고 헌금도 하고 뭐 다 했어. 그러나 정작 영접이 뭔지 몰라.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린 적도 없어. 예수님 어떤 분인지도 몰라. 그냥 교회당이라는 건물만 열심히 다니면 뭐 좋은 천국이든 뭐든 좋은 거 있으면 가겠지 뭐 하나 걸리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다니지 정확히 영접을 몰라요. 예.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는 그런 슬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예원교회를 내가 처음 왔다. 내가 신앙생활 오늘 1일차다. 상관없어요. 오늘 예수님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사실은 뭐든지 방향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서울 가는 사람이 서울 가는 기차 타야지 부산 가는 기차 타고 열심히 가 막 열심히 막 거기서 청소도 하고 막 큰일 하면서 가. 그런데 그분은 서울 절대 갈 일이 없어요. 왜 그러면 방향이 안 맞았거든요. 자,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내가 예수를 아냐?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했냐? 이게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지 신앙은 연륜이나 봉사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를 믿어도 정확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밑에 스토리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미리 좌석을 예약해 놓으면 먼저 타기 위해 애쓰거나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편안한 좌석이 보장되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나의 노력, 나의 공로, 열심히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거랑 다르잖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보통 모든 종교들의 특징은요. 너가 열심히 믿어야 돼. 너가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돼. 너가 그래도 네 공로와 네 수행과 너가 덕을 쌓아야 돼. 그래야지 앞으로 좋은 일들이 생기고 좋은 곳에 갈 거야. 보통 모든 종교들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승리가 보장된 삶과 이미 승리를 한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과가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축구 경기를 이기려고 축구 경기를 뛰는 것과 이미 이긴 축구 경기를 여유 있게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라고 해서 문화 분류상으로는 종교라고 분류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생명 그 자체예요. 모든 종교는요. 우리의 행위, 여러분들의 열심, 공로 이거를 요구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요. 이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자녀 오늘 되실 수 있어요. 앞으로 30년 동안 너 하는 거 봐서 너가 봉사 잘하나 헌금 많이 하나 너 하는 꼬락서니 봐서 그때 구원과 천국 가는 티켓을 그때 배부할 건지 말 건지 그때 결정해 줄게. 모든 종교는요. 내가 하는 행위를 봐서 나중에 가봐야 알아. 근데 우리는 이미 천국 티켓을 따놓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면 구원 받겠지가 아니에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티켓을 이미 예정을 딱 해놓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미리 달려가서 막 몸부림치면서 자리 싸움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우리는 이미 보장되고 이미 결과를 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종교와 기독교 복음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보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확한 복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축복도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뭔가 내가 보장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 확신이 들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뭐가 좋은데 어떤 축복이 있는데 요거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 이런 거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좀 중요한 에키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그 책 제목이 좀 슬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이란 책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 이것이 스티브 맥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 아니 교회에서 왜 거짓말을 가르칠까요? 자, 교회에서는 보통 좋은 거 가르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교회 보내요. 일단 교회 보내면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공동체 생활하고 또 좋은 거 가르치고 뭐 나쁜 거 가르치질 않으니까 그냥 아이들 인격 면에서도 교육시키려고 부모들이 그냥 교회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 이건 보면 반쪽짜리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는
거짓말을 하는 교회다라는 되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99%의 물이 있어요. 예, 물이에요. 그런데 1%에 여기다가 독을 탔어. 자, 이거는 물일까요? 동물일까요? 동물이에요. 1%라도 독이 들어가면 그건 99%의 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99% 복음은 얘기하지만 1% 딴 거 얘기하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교회가 되어져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예수님 얘기해줘요. 예,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구원도 얘기해주고 다 얘기해줘요. 그런데 1% 뭘 얘기하면은 윤리, 도덕, 똑바로 살아, 착한 일 많이 해, 거짓말하지 마, 술, 담배 하지 마, 그래야지 너 구원받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우, 제가 죄가 많아서, 제가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어서, 제가 지난주에 예배 빠져서, 제가 교회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아,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줘요. 그 말을 보면 교회에서 그러면 술, 담배하고 엉망으로 살라는 말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자, 질서를 지켜요? 착하게 살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베풀어요? 그거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도 가르쳐요. 그런 다른 종교에서도 더 잘해요. 제가 전도하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천주교인들은요, 이렇게 딱 천주교인의 집 막 이렇게 불자의 집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 두드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물이라도 드시고 가셔 이런 분들이 있어. 저 밥도 얻어 먹은 적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인데 막 밥도 먹여줘. 그런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예수 믿어요. 딴지 가보세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쾅 닫아. 아니, 물이라도 좀 물 없어요. 문 쾅 닫아. 그럼 나, 아니, 지가 못하는 전도 내가 하면 고마운 줄 알고 물이라도 주지. 막 안 줘요. 여러분, 착함으로 구원받으면요. 저부터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는요, 저기 불교에 다 천주교 다니신 분들이요. 인품도 더 좋고요. 우리보다 더 성실하시고요. 아주 인품이 좋아. 일단 교회는 시끄럽잖아. 근데 딴 데 가면 조용하거든. 그 성품이 좋거든. 여러분 착함과 선행으로 구원받으면요. 아무도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구원의 척도는 착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너 착하게 살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착하세요? 저 착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법 없이 살 정도로 좀 착한 편이긴 해. 뭐 욕도 잘 못하고 남한테 거짓말도 못하고 안 이쁜 사람한테 이쁘다고 하면 여기 포커페이스 안 돼가지고 덜덜덜덜덜 떨려서 사람들 너 거짓말하지 다 알아.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말, 뭐, 아부, 뭐, 이런 것도 할지 몰라. 그렇지만 좀 그래, 사람이. 근데 되게 올고자. 내가 한 일은 저는 밤을 새서라도 책임감이 되게 강해요. 내 몸이 부서져도 그거는 해야 돼. 남한테 차라리 남 피곤하게 할 때는 차라리 내 몸이 피곤한 게 나아. 그러니까 저는 일단 남을 불편하게 하고 저는 못 사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런 성격이 전 되게 믿음이 좋은 성격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냥 사람 성향이 그런 거고 그냥 인격이 좋은 것 뿐이야. 믿음이 좋은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보통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면은 저 사람 되게 믿음 좋아 하지만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쳐요. 착하게 살아야지 너가 좋은 데 가. 너가 헌금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 가난한 자를 차별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근데 교회에서는요 정확하게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지? 하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은 뭐야? 너 어떻게 하면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니? 이런 거를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구제, 봉사, 헌신, 올바른 삶을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이 지금 다 안 보여요.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과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얼마나 시커먼 우리의 마음이 다 들통 나갔어요. 아우 저 세 가족분은 지금 내 말 듣고 저렇게 웃어주지만 속으로는 어머 쟤는 왜 이렇게 수다스러운 거야 목사가 하나도 홀리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어머 저분은 지금 나를 욕하고 있잖아. 그 마음이 다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난 내 마음이 안 보이는 게 저 어떨 땐 감사야.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고요. 목사도 사실 저는 나를 왜 하나님 나를 구원했지? 어떤 때 이런 생각 들어요. 나보다 더 열심히 착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나 뽑아주는지 어떤 때는 되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저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보시고 뽑아주신 거거든요. 자 거짓말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세상에서 기본으로 가르쳐 주는 거는 올바른 삶은 그냥 기본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질서를 지켜. 이거는 우리가 공동체 살아가는 이 사회에 필요한 그냥 기본인데 교회에서는 사실 그걸 알려주지 정확하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이거 사실 얘기해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예약된 자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보장을 받아놓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오늘 천국 티켓을 딱 따놓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40년 예수 믿어본 다음에 천국 갈지 말지 그때 결정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린 티켓을 따놓고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놓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뉴스 보셨죠? 이번 주가 막 태풍도 불고 되게 많은 피해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뉴스의 특징은요, 내일 일을 예측하지는 못해요. 그냥 오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뉴스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간혹 무속인들이 미래를 맞추기는 하지만 무속인들도 사실 우리가 주는 무한한 정보 속에 정보를 얻어요. 우리가 던져주는 많은 정보, 또 철학관 같은 경우는 많은 데이터들의 정보로 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는 맞춰요. 현재까지는 맞춰요. 그러나 성경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주고 그 미래를 그대로 성취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청년들이 가장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노후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듯이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어요. 내 노년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안하거든요. 예수 믿는 축복은 미래를 보장받고 가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자녀의 축복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복도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만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굳이 그거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치,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성경은 이거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맞아 싶죠? 아, 내 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뭐 굳이 이스라엘 역사까지 그걸 또 뭐 믿고 그 예수님 우리 신도 있는데 굳이 서양 신을 또 믿어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해서 성경이 기록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한 나라 한 민족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미 앞에 포크레인이 오고 있어. 개미야, 포크레인 와, 피해. 이러면 개미가 못 알아들어. 내가 개미가 돼야 돼. 내가 개미가 돼서 야, 뭐가 지금 온다. 피하자 해야 돼. 내가 개미가 돼야지 개미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어요. 자,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고 싶은데, 야, 너희를 구원하러 구원자를 보낼 거야. 근데 우리는 신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일단 신은 영적 존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똑같이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려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구원할 거 우리가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민족과 한 나라를 택하시고 또 그 당시 헬라어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한 나라의 이 문화 언어를 택하시고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역사를 믿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한 나라의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록하게 하시고 알리게 하시는데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리고 오늘 2023년 8월 13일에 살아갑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2023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BC, AD가 나눠져요. 그래서 히스토리, 제가 늘 말씀드려요. 히즈 플러스 스토리의 합성어가 그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래서 BC 하면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이 기원 전, AD 해서 아노도미니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기원 후라고 해서요. 바로 그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세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 스토리가 아니구나.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놀라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 전에 일곱 가지 축복, 다섯 가지 확신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에게 예수 믿는데 일곱 가지 축복밖에 안 줘? 뭐 달랑 요거 믿으려고 내가 이 귀한 시간을 쪼개서 왔나 싶지만 성경 자체의 이 축복은 다 누리고 가기에도 사실은 짧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곱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등록금 내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야, 네 엄마 아빠한테 가서 말해. 야, 핸드폰도 아니고 뭐 가끔 뭐 옆집 아이니까 5천 원은 줄 수 있지 뭐 만 원 줄 수 있지만 등록금 내줄 일 있어요? 내 먹고 사는 거 책임지세요 아저씨. 이러면은 야, 네 엄마 아빠한테 말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이런 축복 다 내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러다니까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놀라운 축복은 덤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교회들이 윤리도덕을 가리켜요. 야 성경 말씀 똑바로 지켜. 그다음에 구제봉사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어느 교회 보면은요 막 신유의 은사 해가지고 막 병든 자 막 손얹어서 막 암덩어리 떠나가고 막 피덩어리 꺼내고 막 이런 치유의 은사하는 데도 있고 어느 교회 보니까 막 정치운동 사회운동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쭉 보면은 교회마다 좀 특징들이 있어요. 누구는 막 윤리도덕, 바른 삶을 가르치고 누구는 막 이런 병 고치는 교회가 있고 막 사회 정치 개혁 운동하는 데가 있고 구제봉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이건 다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성격이긴 하지만 요거는 기본. 이거는 타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자들도 더 잘해요. 구제봉사 더 잘해요. 자, 교회의 본질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손흥민 선수 산수 암만 잘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축구선수가 축구 못하고 수학만 잘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축구선수의 본질은 축구를 잘해야 돼요. 병원의 본질은 잘 고쳐야 되고 식당의 본질은 맛있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이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 정도는 가르쳐요. 올바른 삶은 교회의 본질은 교회만 알려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다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그 교회만이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얘기해줬어요. 근데 교회가 요거 얘기 안 해주고 딴 것들 얘기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교회라는 그 책 이름이 나온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보면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능하거나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었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무능하고 내가 일자리를 못 얻어서 뭔가 내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뭔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꼬였어. 아니요. 여러분들 정도면은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인생이세요. 근데 내 열심히 살아온 인생과 상관없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근본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잡초를 잘라내고 그 뿌리가 남아있으면 열심히 잘라도 소용이 없어요. 뿌리는 계속 자라게 돼 있듯이 여러분 문제를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저주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먼저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두 위에다 양말 신는 사람은 없잖아 솔직히. 구두도 중요하고 양말도 중요하지만 일단 양말 신고 구두 신어야 하듯이 다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먼저 양말 신고 구두 신어야 되듯이 먼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뿌리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쳐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힘으로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죄 가운데 빠진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문제에 우리는 다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죄라는 문제도 우리의 선행과 공로나 과학, 철학, 명예로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사탄 마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탄마귀를 얘기해요? 오, 이거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주목고 있는 사탄마귀. 여러분 지금 이 지구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은 왜 끊임없이 우리 집안의 우한 질고가 끊이지 않을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오고 나는 법 없이 열심히 살 정도로 열심히 인생을 살고 왔는데 내내 이런 우울감과 공황장애, 또 자살 충동 등 또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들 무지무지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여러분 궁금한 적 없으셨어요? 정신적인 약 먹으면 여러분 좀 지연을 시킬 수 있고 멈출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상담소들이 있고 가장 많은 병원 간판들이 있지만 절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에 답을 주지는 않아요. 의학은 발달해서 옛날에 못 고치던 병은 고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신종 질병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억울해하셔야 돼요. 아, 내 인생을 좀먹는 영적 강도와 같은 이 사탄이 있었구나. 이 사탄이 우리의 가문을 정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탄에게 장악된 내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구나. 뿌리 뽑힌 나무는요. 뭘 해도 안 된다니까요. 양분을 줘도 안 되고 잡초를 뽑아줘도 안 되고 그 나무는 암만 쓰다듬어도 안 돼야. 그 나무 뿌리 뽑혀 있는 한 그 나무는 뭘 해줘도 뿌리가 더 빨리 썩어. 물 주면 더 빨리 썩어. 그 나무에게 시급한 거는 빨리 땅속에 뿌리를 내려줘야지. 예, 물 떠난 물고기에게 시급한 거는요 빨리 물 속에 넣어주는 거지 거기다가 너가 이쁘다 쓰다듬어주고 예쁜 거름 좀 먹이 준다고 해서 그 물고기 행복하지 않아요. 그 물고기는 죽을 것 같다니까요. 빨리 물 속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사람들은요 보통 살만 하고 내가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나중에 예수 믿을게요 이 말은요 뿌리 뽑힌 나무처럼요 그냥 살다가 나중에 살만하면 그때 예수 믿겠대요. 절대 살만하지 않겠죠. 뿌리 뽑힌 나무는 이미 죽어가고 있고 열매가 맺힐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삶의 우선순위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아, 내가 뿌리 뽑힌 나무처럼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 근데 그게 창조 원리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물고기 물속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고 죄 가운데 빠진 문제고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에 내가 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 A라는 경제 문제 해결하면 B라는 건강 문제 또 올 거고 이거 해결하고 나면 또 자녀 문제 올 거고 늘 산 넘어 산 늘 그 문제 해결하다가 헉 되다가 그네 내 인생 마무리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저주 문제를 오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오셨어요. 제가 최수정 목사예요. 우리가 홍길동 과장님, 홍길동 선생님 부르는 거는 이름과 직분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는 정말 멋진 직분이에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떠난 거를 만나게 해주고 죄 문제는 깨끗이 씻어버리고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이거 여러분 진짜 엄청난 거 아시는 거예요. 한번 가서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한번 나한테 설명해 줘봐라 이러면요 이거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야, 나 예원교회 내가 1일차인데 내가 설명해 줄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설명해 주어보셔요.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을 믿어도 정확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죄라는 문제는 깨끗이 씻어버리면 되겠죠.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셨어요. 사탄은요 참 왕이라는 직분으로 이 가짜 왕 노릇하는 사탄 마귀를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는 그리스도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난 거는 만나게 해줘요. 죄는 씻겨줘요. 사탄은 이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죄 문제 해결받고 예수 믿는 순간 사단이 던진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 많이 불안하시죠? 저는 제가 많이 불안해 봐서 알아요.
예, 저는 제가 많이 힘들어 봐서 압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보통 축복받아야 하면은 뭐 돈도 생기고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장가도 잘 가고 시집 잘 가고 보통 그 축복 얘기해요. 교회에서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는다 얘기해요. 병이 낫을 수도 있고 안 낫을 수도 있어요. 돈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암으로 가신 목사님들도 많으세요. 오히려 스님들이 더 건강하세요. 왜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 책방에 그 책 꽂혀 있는 서재에서 뭐 공기가 뭐 좋아. 근데 스님들은요, 그래도 또 좋은 자연 속에서요, 이거 절할 때 이게 또 얼마나 운동돼. 건강으로 따지면요, 스님이 더 건강하세요. 마음 편한 거로 따지면 절에 가 있을 때가 더 조용하고 마음이 더 평안하실 거예요. 자, 중요한 거. 교회 가면은 무조건 안 됐던 거 다 된다? 그러면 여기 미어 터질 겁니다, 여러분. 자,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이 근본적인 저주 문제 이거 먼저 해결돼요. 이거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건강 왔어요. 교회 다녔더니 돈이 생겼어요. 자식이 엄청 잘 됐어요. 근데 요거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강도가 숨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강도가 있는데 우리 집 사업이 너무 잘 돼.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 우리 가족들이 너무 건강해. 근데 그 집에 흉악범죄자가 숨어 있는데 우리는 그 집 보고 와 부럽다. 그 집은 행복한 집이야 라고 생각 안 해. 야, 니네 집에 지금 강도 들어와 있어. 강도 잡아야지. 그치, 그 강도를 쫓아내야지. 그게 행복한 집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좀먹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건강하이도 문제고 자녀가 잘 돼도 문제인 거예요. 잘 된 것 같지만 그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 문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절대 헌금방울이 돌리면서 돈 걷거나 지금부터 예옥교회 왔으니까 봉사 많이 하세요. 덕을 많이 쌓으세요. 무릎으로 돌계단을 개면서 덕을 쌓으세요. 뭐 수행하세요. 그런 거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필요 없으세요. 예수님이 이미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문제를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할 거는요. 그냥 마음의 문만 활짝 여셔. 그래서 이 복음,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아주시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 오늘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은 그 어떤 반보다 굉장히 크게 정말 잘 따라 해주셨어요. 예, 늘 영접 기도를 잘 따라 해주시지만 우리는 진짜 100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럼 여러분 영접 기도 따라 하세요 할 때 못 따라 하시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냥 따라 하면 되잖아. 근데 입이 안 벌려진대요. 전 처음에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된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뽑힘을 받지 않으면 절대 영접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눈뜨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다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달라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자,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어? 구원이 이렇게 쉬워? 쉬운 거예요. 나 뭐 아직 뭐 헌금도 많이 안 했는데. 많이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 얻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뭐 주세요 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이제 그 축복과 확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교환 보시면 쭉쭉쭉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자녀에게는 일곱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이제 세 가지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아까 기도하셨죠. 성령이 이제 내 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아이 취소 취소 성령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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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어, 나 아직도 술 담배도 못 끊었는데 뻐끔뻐끔 피셔. 괜찮아. 술 담배 해도 하나님 자녀. 어, 나 이러다가 다음 주에 한번 오고 그 다음 주에 또 띄엄띄엄 올 수도 띄엄띄엄 오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 절대 바뀌지 않아요. 죄책감도 갖지 마셔요. 자, 성령의 인도,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 오, 성령이 인도한다는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을 사람들이 솔직히 아니잖아요.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인도하신 거고 한 주간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가장 좋은 거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분이고요. 권세가 있어요. 전에는 사탄에게 잡혀 있었어요. 이제 사탄을 이길 권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마음 우울하세요? 불면증이세요? 공황장애 있으세요? 집안에 자식 문제 있으세요? 건강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드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는 스트레스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탄을 결박한다는 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평안을 뺏는 사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문에 끊임없이 오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통해 나를 흔드는 이 사탄, 마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사탄을 꺾을 수 있어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묘약을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건 날개 달고 내려오는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지만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해요. 저는 운전할 때도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천군 천사 동원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정신 바싹 차리고 운전해도 뒤에서 박아버리고 옆에서 박으면 어떡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오늘 누구 만나서 중요한 거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미리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그 환경을 닦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길을 좀 닦아주세요. 영적 헬퍼 도우미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늘 별경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천국 시민권. 지금부터 여러분 천국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행복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줄 알았어. 아이고 요양원에서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 믿지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 날 주일날 모시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천국 같은 축복을 좀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냥 지옥같이 맨날 찌질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너무 낯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 땅에 예수 믿는 동안 저 천국 같은 축복 누리고 싶어요. 내 마음이 천국같이 평안하게 주시고 우리 가족도 정말 천국처럼 우리 가정에도 평화를 좀 주시고 제가 하는 일에도요 천국의 축복을 좀 팍팍 부어주세요. 저 그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면요 어르신들이요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거야 뭐야 막 이러고 싫어하신다니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보면 세계가 복음화된다는 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요. 여러분들을 하나 분명히 증인으로 세울 거예요. 오라 예수 믿더니 저 사람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뭔가 비밀이 있어. 여러분들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실 거예요.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또이또이한 그런 그냥 시시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다섯 가지 확신 요건 말씀드릴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는 확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되게 솔직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은요 말 안 해요. 근데 딱 봐도 확신이 없어.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더 많고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늘 방황해요. 귀가 팔랑귀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신비적 단체의 유혹은 많이 넘어가.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많이 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현혹되지 않아요. 보통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팔랑귀야. 정확한 복음 모르니까 그리야 이러면서 이렇게 딸려가는 거야. 이단들의 특징은 보면요. 기독교인들 다 공격해요. 이단들 신천지 같은 사람들 욕하기 전에요. 신천지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내가 문제야. 길이 어둡다고 탓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등불 준비하면 나는 안 자빠지면 돼야.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내가 조심하면 돼. 사기꾼이 드실 돼도 내가 분별력 갖고 사기 안 당하면 돼야. 그러니까 사기꾼도 못된 놈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당하진 않아. 어, 저거 사기꾼이구나 하고 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또 이게 맞아가지고 같이 또 사기를 맞기도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팔랑귀가 되면 안 돼야. 분명한 영적인 기준과 올바른 복음이 있으면 오, 요거 이단이다. 요거 잘못된 거잖아. 내가 넘어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론에 늘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구원이란 말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해결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어떻게 있으세요? 아들이 있는 자기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기는 생명이 없대요. 아들, 어느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아이고 우리 집에 아들이 없어. 우리 집은 딸만 있는 집이요.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래요. 저희 집도 딸만 넷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마음속에 영접하셨죠. 그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구원의 확신 있는 거예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도 때려치우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저는 구원의 기준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니 없니 이게 척도가 아니라 저의 구원의 기준의 척도는 따로 있었어요. 제 컨디션, 제 기분 상태, 내 꼬락서니 이게 내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예배 땡땡이 치면 아유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또 어느 날에 와서 가만히 잘 앉아있고 헌금도 좀 많이 한 날은 왠지 하나님 나 이뻐할 것 같아서 구원 받은 것 같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오, 멋있어 보이고 나의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더 탈출했다니까요. 대학교 4학년 때요.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엄청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요 여러분들의 기분, 컨디션, 꼬락서니 보시면 안 돼요. 우리 꼬락서니 보면요 제가 볼 땐 구원의 확신 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나에게 기준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 영접했으면 무조건 구원 받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 건드려. 야 네가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가 있어? 너 하나님 본 적 있어? 야 네 꼬락서니를 봐.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맞아 나는 자녀 아닌가 봐. 이렇게 속는다니까요. 그래 근데 나 이래도 내 이런 꼬락서니도 그때 하는 자녀도 우찔래 이래야 돼요. 사단 앞에 뻔뻔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 인도의 약신. 너의 마음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네 명철 네 지식 의지하지 마. 네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 그럼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오늘은 빨간 넥타이 매라. 뭐 무속인들은 그런 거 알려주잖아요. 오늘은 파란 넥타이를 매면 요번에 출마할 때 여러분 뽑힙니다. 뭐 이런 거 무속인들이 얘기해줘요. 하나님은 내 길을 지도한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가거라. 뭐 하늘에서 갑자기 왼쪽으로 가거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라 말아라. 그런 불건전 신비주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 우연이 된 거예요.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된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한 것도 다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우연이 된 건지 하나님이 들어주신 건지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약신,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미쁘셔서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는 허락하지 않아. 이거 감당이 안 돼요 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 대부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승리의 약신 가지셔야 돼요. 문제 사건 터지면 늘 도망 다니셨죠? 스트레스 받으셨죠?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승리케 하신다고 했어. 전에는 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도망가고 자빠지고 넘어졌으면 이제는 내가 정면 대결할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 살아계신 거 보여주실 거고 나는 승리가 보장돼 있어. 나 이거 반드시 맛볼 거야. 그래서 도전하셔야 돼요. 전에 망했다고 해서 지금도 망하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잖아. 구해봐. 너희가 받을 거고 기쁨도 넘칠 거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뭐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공부할 때 지혜도 주세요. 하나님 집중력도 주세요. 하나님 정말 필요한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제약신은요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비교의식, 열등감, 죄책감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넣어줘요. 그런데 우리 죄는
죄를 자백하며 밉보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다 사해 보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나쁜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전엔 주인이지만 이제는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앞 글자만 따볼게요. 구인승기사. 구원의 약신, 인도의 약신, 승리의 약신, 기둥답의 약신, 사제의 약신. 그래서 몇인승기사, 버스기사, 구인승기사 이렇게 기억하세요. 구인승기사. 자, 마무리하는 이야기는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 확신 갖고 싶으시죠? 이왕이면 자 그런데 확신이 생기시나요? 나 구원 확신 가져야지. 나 기도하면 꼭 응답해준다는 확신 가져야지. 가져야지 하는데 안 생겨요. 솔직히 확신이 안 생겨요. 확신 다 잊고 싶죠? 안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내가 저 사람을 믿어봐야지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 믿음 안 생겨. 근데 데이트도 해보고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밥도 먹어보고 만나보니까 오라 저 사람 만날수록 진국이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도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요. 예, 전혀 말씀도 없고 훈련도 안 되고 모르는데 무조건 막 믿음이 막 엄청나서 막 하나님이 믿어지고 확신이 된다. 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들으셨어요. 나는 잘 못 느끼지만 여러분 안에 지금 믿음이 쌓여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붙어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밑에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